나와라, 나오거라. 스프레이 나오거라. 왜 이렇게 안 나와?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코로나로 바뀐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손을 자주 씻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손만 잘 씻어도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세균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집 세균 관리를 좀 해줘야겠죠? 오늘은 샤오미 전해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사실 저는 전해수기에 관심도 없고 구매할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요. 이 제품이 PPL로 방송에 자주 보여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심도 없는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방송의 위력이 참 무서운데요. 이건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방송과 광고로 필요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품 구성을 보면 전해수기, 5핀 USB 케이블, 작은 스푼,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전해수기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프레이 사이즈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모양의 럭셔리 스프레이 같은 느낌입니다. 나오는 방식도 일반 스프레이와는 많이 다른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처음 시동이 걸릴 때까지 손잡이를 여러 번 눌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쭉쭉 계속 나오긴 하지만 처음 나오기까지는 손잡이를 엄청나게 눌러줘야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손잡이를 한번 당기면 스프레이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스프레이보다는 아주 고운 미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마감 상태를 보면 국내 브랜드 제품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어색하고 허술한 제품들도 많은데 이 제품은 모양만 보면 완성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전원 코드가 달려 있었다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을 텐데요. 전해수를 만들 때는 케이블을 꽂고 다 만들어지면 케이블을 빼기만 하면 돼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뿐만 아니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해수기 하면 말이 참 어려운데요. 전해수기는 수돗물이나 식염수를 전해수로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조금 쉽게 생각하면 천연소금으로 락스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냄새 안 나고 물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락스를 만들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쉽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물을 단순하게 섞어주는 게 아니라 음극과 양극으로 전기분해를 해서 아예 성질이 다른 전해수를 만들어주는데요. 수돗물은 보통 염소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넣지 않아도 전기분해를 하면 염소가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염소가스가 물과 반응을 하면 치아염소산수, 그러니까 전해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소금을 추가하는 이유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강한 알칼리성을 가진 전해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했던 화학을 다시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꼭 전해수기를 사야 하는 건가요? 락스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전해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락스에 물 9의 비율로 희석을 해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전해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희석을 하는 작업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손에 묻어도 락스처럼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은 있어빌리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좀 있어 보이죠? 전해수기는 최초에 손 세척을 위한 의료 용구로 허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살균력도 99% 이상으로 높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용 살균기로 이렇게 확대가 된것 같습니다. 제품 사용법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 물 200ml를 넣어주시고요. 함께 들어있는 스푼으로 소금을 한 스푼 담아서 넣어주세요. 소금은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는데요. 소금을 넣지 않으면 살균력이 조금 약한 전해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제소금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준비된 정제소금이 없어서 마트에서 구매한 일반 소금을 넣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소금도 정제소금이랑 맛소금만 아니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기기가 2분간 작동을 하면서 전해수가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버튼을 한번 살펴보면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 사이에 물이 들어가거나 찌꺼기가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전해수기에 전원을 연결하면 뭔가 귀엽고 예쁜 소리가 나는데요. 이제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해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 안에서 정말 전기분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전해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소금을 넣은 전해수와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한 전해수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냄새를 맡아보면 약한 락스 냄새가 납니다. 수영장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인데요. 냄새만으로도 그냥 소금물이 아니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전해수는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검은색 면티가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소금 얼룩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선 전해수를 검은색 면티에 무지막지하게 뿌리고 건조시켜 보겠습니다. 그냥 소금물이 아니라는 게 이걸로 증명이 되는데요. 소금자국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세탁이 된 것처럼 깨끗한 냄새가 납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사용했던 리트머스 종이 기억하시나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리트머스 종이를 구매해봤습니다. 오른쪽이 소금을 추가한 전해수, 왼쪽이 수돗물로 만든 전해수인데요.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색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금을 넣은 쪽이 푸른색으로 변하는데요. 이 말은 알칼리성이 조금 더 강하다는 뜻이죠. 제가 소금만 넣은 물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색이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만으로는 살균 효과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세균 배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해봤더니 세균 배지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판매하더라고요. 수작업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미리 실험을 해봤습니다. 총 3개의 배지를 준비해서 첫 번째 배지는 씻지 않은 손으로 배지의 손자국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배지는 물로만 손을 씻고 배지의 손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지는 전해수로 씻은 다음 손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번 배지를 보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종합백화점처럼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는 느낌인데요. 제 손에서 이런 게 나왔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물로 손을 씻은 2번 배지를 보면 뭔가 있기는 하지만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을 씻는 것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수로 손을 씻고 만진 배지를 보면 가장 양호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뭔가 있긴 하네요. 그렇지만 살균 효과는 확실히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전해수기는 보통 집안 곳곳을 살균할 때 사용하지만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해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음용할 수 있는 물은 아니기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한 후에는 꼭 물로 헹군 다음 드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제 생각에 전해수기 자체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쇼핑몰을 검색해보면 전해수기 가격이 대부분 10만원을 넘어가는데요. 처음 나오는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잘 만든 중국 제품들이 시장에 계속 풀리면 국내 제품 가격도 안정적으로 내려갈 것 같네요. 전해수기는 꼭 필요한 제품일까요? 글쎄요.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지 않는 이상 집안에서 세균이 번식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만 잘하면 굳이 전해수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렴한 락스를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돈을 조금 아껴야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